현재 세트 스코어 3대 3. 풀세트 경기 펼치고 있는 양 팀이고요. 마지막 남자 단식 최현민 선수와 임성규 선수의 대결. 임성규 선수가 성공합니다. 두 선수는 오늘 7세트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오늘 경기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임성균 선수 단식에서 2승 2패 올리고 있고요. 초고 득점 바로 가져갑니다. 7세트에 나서는 선수들 참 부담이 큰데요. 현재 3대 3이기 때문에 더욱 부담을 가지고 오늘 7세트 경기에 그렇죠. 임하겠죠. 살짝 속도감을 좀 사용하면서 네. 직접 시도했는데, 저 짧게나마 지금 득점이 또 됐습니다. 다음 공격은 뱅크샷 보는데요. 쓰리뱅크. 빨간 공. 아. 아, 노란 공 공략이 되지 않습니다. 하필이면 좀 너무나 분리가 잘 되는 두께에 딱 걸리면서 오히려 조금 더 두껍게 맞거나 조금 더 얇은 두께면 저 틀림없이 득점 연결이 되는 또 쓰리뱅크였는데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서현민 선수의 첫 번째 이닝. 지금 빨간 공 쪽인데, 그렇죠. 뒤돌리기 충돌을. 네, 이렇게 빼내고. 네, 첫 득점 가져갑니다. 섬세한 공격이었고요. 저 얇은 두께에서도 빨간 공을 옆으로 살짝, 네, 내공의 진로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만들어주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서현민 선수 단식에서 3승, 복식에서 7승 올려주고 있고요. 다음 공격 득점 연속해서 가져갑니다. 선수 2대1. 김혜연 선수가 살려놓은 이 승부의 불씨를 서현민 선수 잘 이어가주고 있고요. 김연 선수가 금방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 네,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좋은 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결 잘 시킵니다. 점수 3대1. 지금 서현민 선수와 임성균 선수의 이 7세트 첫 대결이거든요. 두 네. 선수의 이제 이 매치가. 어느 팀으로 이제 승리가 갈지. 지금 뭐 2라운드 때한 차례 풀세트 접전이 있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하샤시 선수가 7세트에 나와서 이제 네. 승리를 했습니다. 7세트만 놓고 본다면 하이오니 쇼트가 7세트에 거둔 승리가 많은데요.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쓰리뱅크가 조금 길게 진행이 되는. 빨간 공이 먼저 맞아야 되는데, 네. 맞지를 못했네요. 서현민 선수의 두 번째 이닝. 지금 임성균 선수 원뱅크죠. 네, 임성균 선수의 오. 뱅크샷 공격이었는데요. 좀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넣어치기가 되지 못했고요. 좀더 두꺼운 두께에서 그렇죠. 각도가 탁 끌리면서 코너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임성균 선수 제대로 지금 시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임성균 선수는 공타로 물러났고요. 서현민 선수의 두 번째 이닝. 뒤돌리기 시도인데 빨간 공과 그렇죠 충돌의 위험 네, 빠르게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네, 얇고 빠르게 네, 정말 자신감 있게 시도했습니다. 서현민 선수 지금 이 공격은 지금 짧게 들어가도 득점. 좀 길게 들어가면 더 완벽한 득점인데 네.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기 위한 속도 사용을 해줬고요. 오, 충돌이 났지만 끝까지 봐야 되겠는데요? 와, 오, 네. 네. 테이블 행운까지 따라줍니다. 임성균 선수에게 살짝 인사를 건넸던 서현민 선수고요. 두껍게 빼내려고 했나요? 아, 뭔가 좀 두께 처리가 확실하게 좋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빨간 공이 진로를 많이 벗어나진 않으면서 득점은 됐습니다. 그렇죠. 큰 행운의 득점 또 연결이 됐습니다. 빨간 공 내려올 때 지나가고. 네, 잘 만들어냈고요. 3점 올리면서 점수는 6대 1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서현민 선수. 흐름이 좀 넘어오면서 응원을 해주는 동료들도 기분이 좋아지죠. 서현민 선수 이번 공격은 빨간 공 먼저 공략하는데요. 네, 빠르게 꺾어주면서. 불안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얇은 두께에서 각을 지금처럼 속도를 이용하면서 꺾어주는. 가장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뒤돌리기 공략 방법인데, 네. 네, 두께 사용, 스피드, 여러 가지로 잘된 득점이 됐습니다. 최근에 김예은 선수와 김도경 선수 두 선수가 굉장히 즐거운, 네, 팀리그를 보내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에너지가 넘치는 두 선수가 팀 분위기 굉장히 밝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장타를 몰아치면서 점수 8대 1. 경기 종료까지 석점을 남겨둔 서현민 선수고요. 지금 여기에서 더블 쿠션을 또 과감하게 휘어서 득점을 해내는. 네. 처음부터 두꺼운 두께 사용을 하고, 그렇죠, 출발을 시키니까 딱 곡선이 제대로 만들어진 득점이 됐습니다. 현재 서현민 선수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옆돌리기를 직접 시도할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아주 긴 쪽으로. 충분하게 뻗어줘야 되는데. 네, 빨간 공 움직여 냈습니다. 점수 9대 1. 서현민 선수도 아주 강한 스트로크로 시도를 한것 같진 않은데도 내공의 움직임은 끝까지 네, 힘전달이 된 득점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스트로크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서현민 선수. 마지막 세트를 주장이 아주 든든하게 치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점 남겨뒀고요. 내공이 늦게 나오는 시도였는데, 와, 와, 득점이 이강 되는군요. 맞아. 네,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 저는 무조건 내공이 먼저 나와야 득점 라인이 만들어지는 배치로 네. 봤는데, 늦게 나오고도, 네, 득점 형성이 됐습니다. 네, 두 이닝 만에 서현민 선수는 10점을 쌓았고요. 이제 마지막 한 점만 남겨뒀습니다. 완벽하게 끌어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네, 지금부터 힘은 부족하죠. 워낙 두꺼운 두께의 출발이 되다 보니까, 자, 마지막 한점 네,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얇은 두께에서 저 스핀볼이었더라면 충분히 또 득점이 가능했을 텐데. 네, 아쉬운 표정의 서현민 선수고요. 자, 현재 점수 10대 1, 임성균 선수 쫓아가는 점수가 필요한데요. 자, 좋은 두께. 아, 오, 그런데 그렇지만. 네,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얇은 두께 공략을 참 잘했다. 네. 네, 느낌이 왔는데, 아, 득점이 안 되네요. 공타로 물러난 임성균 선수. 그리고 서현민 선수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마무리 하는데요. 대회전 시도인데, 네. 저 이번에도 너무 두꺼운 두께 출발이 됐고요. 저 코너를 돌려내기 위해서 우선 뭐 두께 사용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네. 네. 지금 대회전 시도를 해봤지만, 또 힘이 부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임성균 선수에게 또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네, 점수 잘 만들어냈고요. 한점 따라 붙습니다. 지금도 회전을 사용하면서도 각을 꺾어내는, 네.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원투 이후에 각도가 이제 좁혀져요. 회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좋은 득점 연결을 감각적으로 해줬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왼쪽 회전인데 앞돌리기죠. 좋습니다. 부드럽게 공격 진행시켰고 점수 연결합니다. 정말 정교한 플레이. 저 지금 이렇게 코너를 바짝 돌아야 득점이 되는 또 시도인데, 네. 자, 해결을 해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상대 선수가 지금 한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공수를 겸비한 시도고요, 세워치기. 자, 이번에도 득점이 됐어요. 네. 자, 차근차근 따라 붙고 있는 임성균 선수. 아, 또 임성균 선수가 경기를 이렇게 자, 포기하지 않았다. 네, 끝까지 지금 점수를 또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상대 선수 단한 점만을 남겨뒀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집중해서 따라 붙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또 점수 연결해 줄수 있는 배치. 자, 네. 옆돌리기 들어갔고요. 10대 5. 득점 절반까지 따라왔습니다. 정확하게 쓰리 쿠션으로 시도를. 자, 잘해줬는데. 다음 공이. 오. 자, 괜찮게 섰고요. 네. 네. 장타를 몰아치고 있는 임성균 선수. 자, 마치 3세트 카스터 코스타스 선수와 하샤시 선수의 남자 단식처럼 자, 하이원 리조트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추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세트 점수가 많은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평상시에 지금 뭐이 팀리그 플레이하는 선수들, 특히나 뭐 PBA 선수들은 사실 한 큐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점수예요. 그렇긴 하지요. 오, 지금
네. 임성근 선수에게도 이 테이블 행운이 한번 따라줍니다. 럭키샷. 살짝 충돌이 났던 걸로 보여지기도 했는데. 네, 앞뒤로 두 번을 부딪혔는데요. 약간 두꺼우면서 지금 일목적구가 살짝 처졌고요. 네. 오히려 정확한 라인으로 또 득점이 만들어지는. 자, 또 재미있는 순간에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현민 선수 단 한 점을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임성균 선수 석점 차까지 따라붙었고요. 그리고 원뱅크로. 자. 와. 뱅크샷 성공시키면서 한 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자, 지켜보는 분들이 더욱 떨리는 상황이죠. 오늘 이민혜 선수가 큰 활약을 해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임성균 선수가 여기서 역전을 시켜낸다면 또 기분 좋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 간절하게 응원을 지금 하는 모습인데요. 네. 자, 빨간고 왼쪽 뒤돌리기. 아, 이렇게 동점을 만드는 임성균 선수 10대 10까지 왔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 자, 저희 임성균 선수 공밖에 안 보입니다. 네. 네. 자, 네 번째 이닝 시작할 때 점수 10대 1로 9점 차였거든요. 현재 10대 10 동점이 됐고 한 점만 집중해서 마무리를 한다면 팀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타임아웃도 다 사용을 했고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 임성균 선수도 마지막 한 점이 되니까 그렇죠. 자, 확실하게 해결을 해주는. 와. 빨간 공 살짝 불안했는데 전혀 문제 없었고요. 임성균 선수가 마지막 세트를 잡아내면서 팀의 승리를 책임집니다.